수업이고요. 우리 그 이번 요 학급 파트 자체가 시험 범위에 꼭 들어가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중3 시험 범위에 꼭 들어가고 사실 지금 여기까지 하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방학 때부터는 조금 더 실전 문법 쪽으로 좀 더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여기 화법 파트까지 하면 한 바퀴를 돈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화법 중에서도 지금 저번에 수일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일치와 화법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화법은 이미 시험 범위가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안 나갔으면 곧 나갈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가는 시험 범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그 화법 이 파트 중에서요. 형성문 화법 전환하는 거 이거랑 뒷부분에 보시면 의문문이랑 명령문 화법 전환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화법을 전환을 하는지 확인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직접 화법이랑 간접 화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위에 있는 직접 화법 같은 경우에는 케빈이가 나에게 말을 했거든. 나 이 공간이 좋다고. 난 이 공간이 좋아. 라고 케빈이가 나에게 말. 난 이 공간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이 밑에 같은 경우 어떻게 말할 거냐면 케빈이는 말했다. 케빈이는 이 공간이 좋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라. 케빈이는 말했다. 나 이 공간이 좋아. 라고 말했다. 이거라. 케빈이는 나에게 이 공간이 좋다고 말했다. 이거라. 그래서 이제 직접이랑 간접적으로 화법이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잘 봐. 이게 좀 세세한 게 많아. 이건 요거로 바꾸고 저건 요거로 바꾸고 이런 게 좀 많거든. 그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said to는 told로 바꾸면 돼. 말했다 라고 했을 때 said to를 told로 가는 거야. 만약에 said만 나오잖아. 그럼 said는 said로 가는 거야. said to가 told로 가는 거야. 무슨 뭐라 했어? 케빈이가 톨드니 나에게 말을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요거 있죠? 요 쌍따옴표. 쌍따옴표는 대수로 변경합니다. 톨드니 대절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 대절은 생략을 할 수가 있어. 생략이 자주 되니까 알고만 있어. 톨드니 that 하고 나는 이 공간이 좋아 라고 나에게 말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아이가 가르치는 게 누구냐? 지우야. 나 이 공간이 좋아. 케빈. 케빈이거든요. 케빈이는 이 공간이 좋다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를 아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히로 내려와줘요. 케빈이가 말했다. 케빈이는 이 공간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럼 라이크는요? 아, 라이크도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아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든가 스위치를 취급하든가 뭐 시제를 취급하든가 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바깥 시제가 과거, 라이트, 시제까지 한번 했어. 그리고 이제 like도 해결했어. 이제 displace는요. He like displace 그대로 올까요? displace 그대로 아닙니다. dis는 대수로 한 명 변경을 해요. dis는 대수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총 지금 뭐뭐를 했냐면 said to는 told를 했고요. 주어 변경 i를 he로 바꿨고요. like 시제 한번 변경 한번 해줬고요. dis는 대수로 dis는 that place로 한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케빈이는 told me that he liked that place. 이 공간을 좋아한다고 말했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쌍따옴표를 없애는 거, 그게 간접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내는 게 뭔가 복잡스럽게 하나하나를 바꾸잖아요? 딱 서술형 내기 좋죠. 딱 좋아요. 이렇게 이제 서술형 내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선 아이를 히로 바꾼 것처럼 주어 변경 한번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시제 변경 한번 하셔야겠죠. 바깥에가 과거니까 안 해도 과거를 바꾼 것처럼 시제 변경 한번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디스는 대수로 갔거든요. 왜 쌤 굳이 디스를 대수로 가요? 이 부사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 변경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총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만드시면 되는데 아, 굳이 displace를 deplace로 바꾼다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부사구를 꼭 변경시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 암기입니다. 암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굳이. 가겠습니다. dis는 방금 나왔네요. dis는 that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다음 디즈는 도우즈고요. 히어는 내얼이고요. 나우는 낸이고요. 어구는 비폴로 바꾸세요. 투데이는 댓데이고요. 투나잇은 댓나잇이고요. 투모로우는 더 넥스트 데이 또는 더 팔로잉 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스터데이는 더 데이 비포 또는 뭐더 프리비어스 데이 이렇게 오늘 나 썼던 단어죠? 예전에 라는 뜻이었으니까 넥스트 위크는 더만 붙이면 돼. 더 넥스트 위크 이렇게 붙이면 돼. 다음에 라스트 위크 같은 경우는 더 위크 비포 똑같아. 예스터데이랑 만드는 거 똑같아. 더 위크 비포거나 더 프리비어스 위크거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한 번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화법 하실 때. 한 번은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거예요. 시리아, 1분 타이머. 누가 내용이요? 시리, 얘가 반응 안 하는데? 시리아, 1분 타이머. 1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화요일 반 애들이 시리아 그만 이거 얘가 했다? 근데 진짜 그만했다. 바로 할게요. 1분. 누구 시킬게요, 그냥? 그게 된 거지. 개 신기하죠? 멍청한 시리. 아주 멍청한 시리. 앞에 봐. 갑니다. 너네 추워? 춥구나. 아니, 안 추워. 밖에가 얼마나 더운지 아는데? 얼마나 덥고 습한 줄 아는 거네? 연습 가자. 디스는 뭐로 바꿔? 앞에 봐라, 니네. 디스. 대. 디즈는 도즈, 히어는 데얼, 상훈이가 나우, 댄, 어구 안 돼, 보지 마. 오케이, 어구, 뭐라고? 아예 어구 연경이 안 돼? 기억이 안 나? 뭐였어? 타격이 before, today는? 요건 기억나? 투나잇은 뭐야? 댓나잇 투모로우는? 난리? 투모로우인데 더 데이 비포가 나온다고? 서윤이가 가. 투모로우가 뭐야? 너더 넥스트 데이 또는 더 팔로잉 데이라고 가면 되고 밑에 것도 해줘. 예스터데이는? 비포거나 쓰데이거나 넥스트 위크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다은이가 가. 넥스트 위크 더 넥스트 아 더만 붙이면 되고 라스트 위크는 맞는 거 똑같음 더 위크 비포 더 위크 비포거나 또는 더 프리비스 위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외워두셔야죠. 어차피 한번 외워두셔야 되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해봤고요. 한번 또 이거는 제가 첫 번째 해드렸으니까 바로 해보죠.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엠마는 말했어. 엠마는 말했고, 세드는 세드 그대로 내려왔고, 요거는 대수로 내려왔네. 대수 물론 생략이 가능하긴 하니까. 이거 만드는 건 누가 할 거냐면 시현이가 할 거야. 시현 해봐. 엠마가 뭐라고 했냐면 저번 주에 그 고전 영화를 봤대. 나 고전 영화 봤어? 이렇게 말을 했대. 이제 뭐로 갈까? 이 법칙은 똑같다잉. 주어 변경, 시제 변경, 부사 변경 하면 된다잉. 해봐. 우선. 엠마 said that she 또는 엠마는 그 다음에 so 아니야 시제 변경 생각해 시제 변경 생각해 얘들아 이거 아마 맞추기 쉽지 않아 이거 왜 so가 아닌 것 같아? so 아닌데 말했다 지난주에 고전 영화를 봤대 그럼 말했다 보다 지난주. 그러면은 본건 그거보다 더 전. 뭐라고 쓰면 돼, 시안? 그거보다 전.
had seen. 어쿠가 지금 무비 배웠다 방금. 뭐였냐? Last week. Before, 그렇지. The week before. 이렇게 써주시면은 완성. 네, 다 했죠. 지금 I를 she로 바꿨죠. 주어 변경 해줬죠. So를 had seen으로 시제 변경도 해줬죠. Last week는 the week before로 부사도 변경해줬죠. 법칙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 좀 봐주시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뭐 평서문으로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중3 내신에서는 이 의문문을 전환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의문문 전환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문문도 마이크는 나에게 그녀에게 물어봤다.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 그들은 나에게 말을 했다. 너 중국어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왜 두 가지로 나눴냐면 What is your name? 네 이름 뭐야? 라고 하는 의문문과 Can you speak Chinese? 너 혹시 중국어 할 수 있니? 라는 그런 의문문이 있거든요. 두 가지 의문문의 차이점.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음.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음. 모든 의문문이 의문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의 차이점이거든요. 왜 What i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Who are you? 이런 것들 Who나 What이나 When이나 이런 게 들어가져 있는 게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고 다음에 이제 Can you speak Chinese? Do you have money? Are you married?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의문서가 없거든요. 이럴 때 각각 만드는 게 조금 달라요. 생긴 게 좀 다르거든요. 이건 기억이 나야 해요. 왜냐? 여기가 시험범위였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히 능률 김이요. 능률김이 if and whether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어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선 한번 알 거라는 전제로 이태우가 할 거예요. 네, 뜬금없이 비상이지만 비상 이태우가 합니다. 혹시 가보자 이제 한 개씩 할 건데 마이크가 그녀에게 물어본 거야. 너 이름이 뭐야? said to는 이번엔 ask로 가네. 왜 ask로 가겠냐? 아까는 told로 왔잖아. 요건 물어봤으니까 ask로 가지 않을까? 마이크가 물어봤다. 오케이. 이걸 이제 쓰면 될 것 같아. 이거 쓰면 돼. 근데 법칙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뭐가 써야 될 것 같아 이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그녀한테 물어본 거야. He asked her에게 물어봤어. 이름 봐. 뭐게? 뭐가 제일 처음 오게? What is your name?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오게? What? What? 이게 생각나면 이제 나야 되는 게. 의문사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게? 의주동이요.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의주동 순서 들어가면 돼요. 직접 화법이랑 간접 화법으로 넘어갈 때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거든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의문사 하나 넣고 주어 동사니까 이제 그 뒤는 태우가 할 거야. what 넣었어 이제. what은 넣고 그 다음에 your name. your name 그대로 써? 아니, your name이긴 해. 근데 생각해. 마이크는 그녀에게 물어봤어. 너 이름 뭐야? What? My name. 뭐 my name이야? 너 여자애한테 물어봤다고. What?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물어본 거지. 그 다음 또 is면 is 그대로 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닐 것 같지. is 그대로 와? 아니야. 생각해. 우리 아까 그 법칙 똑같아. 우리 지금 의주동 살린 거고 유어를 헐로 주어 변경 한번 한 거고 그리고 시제도 한번 봐주면 되는 거니. 그럼 답이 뭐야? 이즈가 아니라 워즈로 가면 되겠지. 요렇게 뭔가 복잡스럽죠? 뭔가 되게 챙겨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What her name was? 요렇게 써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밑에 것처럼 그들은 나에게 물어봤다. 너 이제 중국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선 said to는 asked로 갔습니다. 그들은 물어봤다 나에게. 의주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문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예린아? 뭐 어떡하냐 이제 의문사 없어. 뭐 어떡해. 그럼 쓰지 마. 쓰지 마. 아니 쓰지 안 쓸 순 없잖아. 그럴 때 뭐 쓰냐 승민아? 없어 지금 의문사가 없어. 여기에 의문사가 없는데
의지동을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데? 아니 뭐 써 얘들아? If나 whether. If나 whether를 쓰시면 됩니다. 의문사가 없을 때. If나 whether 쓰시고 그리고 주어 동사는 똑같아요. 의주동에서 의문사가 없으니까 if whether 쓰고 주어 동사 쓰시면 되거든요. if whether는 썼어. 오케이. 그리고 주어 동사를 쓸 거야. 그리고 예린이가 마무리할 거다. if나 whether를 썼어. 그 다음에 주어. 나에게 물어봤어. 내가 중국어 할 수 있는지. 주어는 내가 보기엔 you야. 어떻게 쓸 거야? you라 쓰면 돼? I죠. 내가 할 수 있는지로 물어본 거니까. 오케이. you는 I로. 그 다음에 can. 생각해. 주어 변경은 했어. 이제 시제 변경해야 돼. 쿠드지. 바깥에가 에스크드니까. 쿠드 스피크. 말할 수 있는지 차이니즈를 이렇게 써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개씩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시험 범위가 안 났으면 나올 거고 이미 나왔으면 if나 whether 나 들어갔는데 그럼 안 나올 거고.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중3 내신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헷갈릴 거야. 이 was랑 her name을 많이 바꿔서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그러면 Mike asked her what was her name? Mike는 asked her what was her name? 저는 지금 몰라. 그러니까 왜냐면 what was her name이 그냥 그런 듯해.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어보잖아. What was her name? 많이 사는 것 같거든요. 이때 What her name was 오히려 주어 동사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건 요 의주동이에요. 의주동. if나 whether 주동. 어쨌든 주어 동사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변경, 시제 변경 기본이고요. 딱 좋잖아요. 1, 2점씩 깎이는 게 딱 좋아요. 딱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좋아하죠. 학교에서는 명령문의 합법전은 이미 답을 좀 써놨거든요. 간단해서 대부분 명령을 할 때 open the door 좀 해줘, 뭐 be quiet 좀 해줘 뭐 이렇게 하잖아. close the door 좀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동사 원형 좀 해줘라고 할 때 그 동사 원형은 그러면 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 원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초보 동사를 봐보세요. 간단합니다. 오히려 그냥 뭐 주어 변경, 시제 변경 할 필요가 없어요. 동사를 초명사로 그냥 바꾸면 되니까. Don't 라고 시작하는 명령도 있잖아. Don't talk up so loud. 그렇게 시끄럽게 말 좀 하지 마. 그렇게 뭐 이제 하지 마. 이렇게 don't close 닫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to 부정사 말고 not to 부정사로 말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냥 to 부정사라든가 to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을 붙이니까 not to 부정사로 하든가. 이거에 차이점만 있습니다. 간단하죠. 오히려 명령문은. 근데 약간 뉘앙스 여기서 한 단계 조금 할게. 약간 뉘앙스적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에스크드로 하고 여기는 톨드로 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크드는 쌤 메간이 물어봤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봐. 에스크는 목적어 다음에 초부정사 나오면 요청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요청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목적어 다음에 초부정사 나오면 매거는 여기 풀리지 보이냐? 약간 뉘앙스적 차이인 거야. 에스크는 요청하다 느낌 있고 톨드도 똑같이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초부정사 오지만 톨드는 약간 명령 쪽이고요. 에스크는 요청 쪽거든요. 쪽이 달라요. 근데 돈트라고 말하는 건 너 하지 마. 이 명령 쪽이고요. 이 위에 거는 아 클리즈 엑셀도폰 제발 전화 좀 받아줘요. 찌질이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제발 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뉘앙스가 그래서 에스크드가 들어가고 여기는 그래서 톨드예요. 조금 그런 차이는 있다. 근데 중3 내신에서는 어차피 예인. 얘밖에 안 나오. 예, 의문문의 합법전환만 나오기 때문에 뭐 요거는 참고로만 좀 써드리긴 했어요. 아 제안문 같은 경우는 제안은 렛츠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렛츠고 쇼핑하자 라는 식으로 렛츠라고 시작하는 그런 청유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이런 건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는 뭐뭐 하자 라고 서제스트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said to를 서제스트로 바꿔요. 제안하다 이렇게 한번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요 렛츠 이런 느낌은 어떻게 바꿔요? 이거는
We should make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요만 얘만 we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주어는 we거든요. 왜 그러냐면 let's가 이미 들어가는 게 let us예요. 몰랐겠지만 let us예요. 이거를 줄인 게 let's거든요. 우리 이거 하자 let's고 쇼핑하자는 건 너만 쇼핑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쇼핑 가자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주어 자체가 we예요. 우리 빨리 시작하자 이런 느낌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위가 주어가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 안 나옴 알고만 있으라고. 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갑시다. 이제 박명수 하면 끝입니다. 네. 아 화장실 아까 안 가 뭐 있어요? 채웠다. 명이 났어. 딱 3개만 내가 스테플러를 해놨네.